자, 1637년 겨울 어느 날 적막했던 창경궁에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기는요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기의 탄생 소식은 궁궐 곳곳에 알려졌죠. 그리고 이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 바로 조선의 제16대 왕 누구? 인종조. 인조였습니다. 인조는요, 이때 태어난 딸이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당시 인조의 나이는 44. 늦둥이 딸이었던 거예요. 진짜 늦둥이다. 이 딸은 이후에 효명 옹주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라고요? 효명 옹주. 네. 인조는요, 정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정말 사랑을 듬뿍 쏟았습니다. 늦둥이 딸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겠죠? 자, 그런데요. 인조가 이 효명 옹주를 아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인조에게 정말 안팎으로 일생일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명 옹주가 태어나기 1년여 전인 1636년 이 나라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 큰 위기. 네. 병자호란.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이 오랑캐라고 부르던 청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수세에 몰린 인조는 결국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세 번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심지어요.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가 조선 왕실의 볼모를 내놓으라고 했죠. 네? 소현세자. 네. 맞습니다. 네. 큰아들 소현세자 부부, 둘째 아들 복림대군 부부, 그리고 셋째 아들을 볼모로 보내야 됐고요. 게다가 27년을 함께 살았던 조강지처 인열 왕후까지 전쟁 전에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되게 허했을 것 같아요. 외롭고. 그렇죠.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인조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효명 옹주. 맞습니다. 그 찾아온 새 생명 효명 옹주.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바라만 봐도 행복감을 주는. 네.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슬픔에 잠겨있던 인조를 웃게 만든 늦둥이 딸 효명 옹주. 자, 그런데 지금 인조의 정실 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인조의 딸을 낳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공주는 궁궐 여인 중 누가 낳은 아이일까요? 왕비. 그렇죠. 바로 정실 부인, 중전이 낳은 딸, 공주입니다. 네. 맞죠? 자, 그런데 공주가 아니라 지금 옹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옹주는 과연 누가 낳은 딸에게 붙이는 명칭일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자, 그렇다면 효명 옹주를 낳은 후궁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귀인. 조귀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귀인이요? 그냥 조귀인인 줄 알았는데 조띠고 귀인이에요? 네. 그러면 조씨예요? 그렇죠. 성이 조씨죠. 이름이죠? 네. 실제 이름이에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귀인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네. 궁궐에서 후궁에게 내렸던 품계 명칭 중 하나입니다. 아,
우리 배웠는데 장희빈 아~ 기억나세요? 아~ 장 네 그때 희빈의 그 빈 그 빈이 서열 1위 정일품 후궁의 명칭이었습니다. 자 귀인은요 그 빈 바로 아래 즉 후궁 서열 2위 종일품 후궁의 명칭입니다. 빈 그 다음이 귀인 자 그러니까 조귀인은요 조씨 성을 가진 귀인 품계를 받은 후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조귀인은 처음부터 후궁 서열 2위였던 귀인이었을까? 아닙니다. 효명옹주를 낳을 때 조귀인의 신분은요 후궁이 아닌 궁녀였습니다. 궁녀였어요. 점점 올라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귀인이 궁에 입궁한 건 1630년 인조 주기 8년째 되던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조는요 그해 들어온 궁녀 조귀인을 눈여겨보고요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네, 인조의 마음과 달리 신하들은 그다지 조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격? 아니면 출신? 출신. 예리했습니다. 조기의 딸이 제일 총애를 받는다 했다. 조기의 딸은 정백창이 진납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자, 이거는요. 조귀인이 입궁한 뒤에 쓰인 기록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먼저 이 조귀인은 조귀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조귀인은 당시 경상우도의 육군을 지휘하던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입니다. 그런데 조귀인은요. 사실 조기의 정실 부인 아이가 아닌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근데 그 아랫줄을 지금 보시면 조귀인을 정백창이 진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납은 뭘까요? 이렇게 바쳤다. 그렇죠.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백창이라는 사람이 조귀인을 개인적으로 궁에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귀인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온 낙하산. 아 정확히. 낙하산. 낙하산 궁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출신도 또 정식 그게 아니고 첩의 자식이고. 신하들이 조귀인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요. 조귀인은 인조와 갈수록 가까워졌고요. 더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인조가 전쟁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을 때도 함께했고 입궁 8년 만에 조귀인은 효명옹주를 낳아가지고 인조에게 안기까지 했잖아요. 아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귀인은 인조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후 인조는요 조귀인에게 종사품 수관첩지를 내립니다. 자 이제 조귀인을 정식 후궁으로 올린 겁니다. 아, 오, 큰 선물 줬네. 엄청난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품계까지 받고 정식 후궁이 된 조귀인 자신의 입지가 넓어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시 궁 내명부에는요 중전도 대비도 없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중전 왜 없죠? 그 돌아가셨으니까. 중전 죽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망한 인열왕후 외에는 유일하게 인조의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조귀인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유일한 내명부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 조귀인은 그 입지를 계속 키우면서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조귀인 자신은 첩이 자식이라 출신도 별 볼일 없잖아요. 네. 그런 조귀인이 유일하게 믿을 구석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인조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잡고 있어야 궁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요. 그런 조귀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오늘부터 금원하도록 경외 통제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것도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그제 결혼 금지하도록 통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금원령. 왕실 사람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국 결혼정령기 남녀의 결혼을 금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누구의 결혼을 위한 금혼령이었을까요? 그 말은 즉슨! 즉슨! 어? 새로운 여자를 드리겠다! 아, 맞네! 맞습니다! 인조의 중전, 인여로 왕후가 사망한 후 새로운 중전을 뽑지 않았는데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던 것이죠. 인조의 재혼 소식을 들은 조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아니,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더 본인이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인조 뭐야? 아, 조귀인이 그렇게 네, 인조 뭐야? 언제 날 사랑한다 했으면서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투가 너무 똑같아, 그 당시 그 느낌의 말투가. 아, 예, 잠깐 조씨예요. 잠깐 조씨예요. 같은 조씨라고요? 아, 그래요? 조씨. 다들 웃고 하자고 한 거예요. 같은 조씨. 죄송합니다. 아, 그 조씨야? 자, 조기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 인조가 새 중전에게 마음을 주면 나 어떻게 되지? 하지만 그런 조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새 중전 찾기는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후 과연 인조의 새 중전 아내로 선발된 여인은 누구였을까? 바로 장렬 왕후 조씨입니다. 또 같은 조씨. 조씨예요? 조씨로. 격이 다릅니다. 중전에 걸맞게 아주 품이 있고요. 명망 있는 양주 조씨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5살의 장렬 왕후 조씨가 45 인조의 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렬 왕후 기억해 두세요. 네, 장렬 오늘 이야기 많이 해야 되니까. 장렬 왕후 조씨입니다. 네, 중전. 네. 자, 그렇게 15살의 중전을 모셔야 되는 20대의 조귀인. 자, 새 중전은 지금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집안도 일단, 좋고. 그렇죠. 집안도 좋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출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인조가 중전을 총애하진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중전을 잃고 3년 만에 새 중전을 맞이한 인조. 이런 상황 속에서 궁궐에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전이 임신을? 중전 소식 아니에요? 조귀인이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가요? 조귀인이 임신합니다. 조귀인이 임신합니다. 왜? 와. 아, 인조. 뭐야? 진짜요? 아니, 중전이 임신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재혼한 중전은 임신을 못한 와중에 조귀인이 또 임신한 거예요. 중전을 두고 조귀인이 임신한 상황.
세 사람 사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새 중전을 맞이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인조는 이미 40대 중반에 정말 경랑을 다 겪은 노회한 정치가고 지금 15살 새 중전은 사실은 자기 딸에 해당하는 소녀 정도거든요. 궁에 처음 들어온 15살 먹은 소녀가 이게 대화가 통할 수가 없죠. 아. 근데 자기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조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전하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나 뭐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조귀인한테 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조귀인이 임신 7개월 즈음에 접어든 1639년 7월 그녀에게 아주 큰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 무슨 일이었을까요? 일단 조귀인의 지금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조. 네. 인조. 그럼 그에게 큰 걱정은 뭘까요? 인조가 아파요. 건강.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인조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인조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인조는요. 별안간 추위를 타거나 열이 나는가 하면 인조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땀까지 솟아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아파요. 궁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난리 나죠. 모든 막 의사들 불러서.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자, 이 심상치 않은 인조의 병세에 가장 근심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조귀인. 그렇죠, 조귀인. 그동안 누렸던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이 당시 조귀인도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대체 인조는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오늘 안색을 살펴보니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사수? 사수? 자, 이 사수는 뭐냐면요. 네. 귀신의 사악한 기운이 들어서 생기는 병. 내 몸에 뭔가 지금 씌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인조가 병의 원인으로 짚은 것 바로 저주였습니다. 저주?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저주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 기승풍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인조가 진짜로 자기가 저주받아서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저주가 실제로 효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왕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특히 인조 입장에서 보면 즉위하자마자 뭐 반란도 맞고 전쟁도 맞이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거의 인조는 당시 피해의식이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요.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라는 이 의원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빡! 인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아, 뭐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렇죠. 인조는요. 저주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인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때는 7년 전. 16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갑자기 인조에게 원인 모를 병증이 지금처럼 나타났습니다. 속에서는 열이 나는데 정작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운 증세가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오른팔이 갑자기 마비되기도 합니다. 자, 그때 내의원에서는요.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고요. 사악한 기운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또 내립니다. 당시 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안 믿었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쵸.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계속 아픈 상황에서 인조는 다시 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궁인, 옥지 등 세네 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후미지고 으슥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고 자전의 초상에 이 일로서 말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서 자전. 자전이 누구냐면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의 초상을 치를 당시 저주하는 거를 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대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했죠 광해군의 계모 인목대비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공격으로 강제로 궁궐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파괴시키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실 제일 어른으로 바로 그 인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준 결정적인 인물이 인목대비였단 말이에요. 인조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세워줬으니 이때 이 초상 어떻게 치렀겠습니까? 와, 완전 성대하게. 그럼요. 정성껏 지내줬죠. 그런데 바로 그 정성껏 초상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목대비의 궁녀들이 궁에서 은밀하게 저주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려온 겁니다. 게다가요, 인목대비 궁녀들이 왕치를 저주하기 위해서 고양이 머리와 아기 머리를 궁에 묻었다는 겁니다. 아기 머리?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름 돋아, 소름. 너무 무서운데요? 뭐지? 인목대비 궁녀들이? 그렇다면 인목대비가 살아있을 때 모종이 계획을 한 건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인조는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에게는요, 인목대비를 의심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목대비가 숨을 거둔 직후 그 방에서 아주 묘한 게 발견됩니다. 어? 인목대비가 직접 쓴 글이 빼곡히 적힌 비단 세 폭이었습니다. 그걸 본 인조는요, 크게 기겁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바로 임금을 폐한다 라는 내용의 글. 바로 영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는요, 비단에 적힌 그 글을 본 이후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던 중에 저주 사건까지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인조는 이 저주와 영모 사건의 주동자로 한 명을 지목합니다. 너다. 누구였을까요? 아까 나온 궁인 아니었어요? 그걸 누군가 조종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인조가 의심한 이 사람은요, 인목대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였습니다. 인목대비는 죽기 몇 년 전부터 병을 앓아서 사실상 영모를 꾸밀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조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인목대비의 뜻을 가장 잘하는 딸 정명공주다 이렇게 지목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은요, 절대 정명공주를 신문에서는 아니되옵니다. 극구 반대합니다. 왜지? 일이 참 묘한데요, 인조 쪽에서 볼 때는 인목대비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딸인 정명공주는 인조한테는 고모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고모가 죄를 좀 의심이 간다고 해서 인조가 정명공주한테 핍박을 가한다는 거는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수모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에 비하면 그 강도는 덜하지만 자칫하면 똑같은 폐륜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인조도 이해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처벌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주라거나 이런 것이 인조의 내면에서 확대 재생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 저주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게 저주의 공포에 떨었던 그 후로부터 7년이 흐르고 또다시 이유모를 병이 생긴 거예요, 인조가. 아, 그러다 보면은 그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주. 또다시 저주가 시작됐다는 그 공포에 인조는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조기인. 그렇죠. 조기인. 늘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그녀는 인조의 불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계인은요, 자 이렇게 저주, 여기다 심리적 압박감, 이것 때문에 생긴 인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영험하다는 무당 앵무입니다. 앵무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저주니까 용한 무당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조계인은요, 무당 앵무에게 궁궐 곳곳에 있는 저주물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조사했던 궁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요, 인조가 머물렀던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무당은 바로 이 인조가 지내는 창경궁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그 결과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시죠. 빨간 점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발견입니다. 어? 어? 와, 많이 발견됐네. 어제 현장인가 누가 저주를 진짜 했네. 그죠? 자, 임금이 지내던 침속, 양화당. 네. 이 근처에서 14곳, 동궁 근처 12곳에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저주에 쓰는 물건인 저주물이 마구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왕이 덮고 자던 이불에서도 저주물이 발견됩니다. 자고 있는 이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거기 다시 못 자죠. 자, 인조는요, 궁 안팎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원손이 지낼 예정이었던 곳에서 저주물이 발견된 겁니다. 더하지. 아이한테까지. 그럼. 자, 이때 인조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이게 맞았구나. 그리고 누가 이거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겠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인조가 오랫동안 벼르던 사람,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누굴까요? 정명공주 나왔구나. 맞습니다. 정명공주.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명공주 측은요, 저주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은 합니다. 과연 인조가 그 말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명공주 측이 묻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주 사건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주물들을 누가 찾은 겁니까? 조기인. 그렇죠. 해낸 거지 않습니까? 앵무를 시켜가지고. 그죠? 아, 이 일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하늘이죠. 이제 진짜 이렇게 무서웠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후금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가 높아지죠. 그리고요, 조기인은 인조에게 또 다른 큰 기쁨까지 또 안깁니다. 엄청난 뭘까요? 뭘까요? 자녀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아들! 임신 중이던 조기인이 드디어 아들 숭성군을 낳은 겁니다. 자, 어여쁜 호명왕주에 이어서 아들까지 넉하니 안겨주니, 자, 아들을 낳은 조기인은요, 1640년 8월 인조에게 다시 큰 선물을 받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당승 품계 업그레이드. 네. 자, 이제 정상품 소용으로 올라갑니다. 자, 궁녀 출신 들어왔는데 지금 자박자박자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인조의 애정 무한대였습니다. 인조는 더더욱 조기인을 가까이 합니다. 자, 이제 궁 안에서 인조의 총애로 조기인을 넘어설 여인 아무도 없습니다. 조기인은 확실하게 인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에 균열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균열? 무슨 일일까요? 아,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아, 새로운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아. 어? 바로 인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허허. 조기인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가 한 궁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승은 상궁 이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조기인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불안하고. 그렇죠. 정말 놀라고 불안했을 겁니다. 조기인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기인이 극도로 불안했을 상황. 근데 이때 조기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바로 누군가가 조기인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도? 아마 조기인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 치가 떨렸던 인조인데, 다시 또 화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조기인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승은 입은 궁녀. 맞아요. 조기인만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던 승은 상궁 이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기인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자백을 들은 인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완전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서 엄청 엄하게 벌 내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은 상궁 이 씨를 가차없이 유배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기까지요? 네.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공연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또 조기인을 건드렸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 사건을 둘러싸고 궁궐에 수상한 소문이 돕니다.
있던 소문이었을 것 같아요. 실록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 씨가 스스로 저주하여 이 씨를 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 아, 이거 조규인 씨. 사자극. 맞습니다. 조규인이 저주 사건을 꾸미고는 승은 상공 이 씨가 한 것처럼 덮어씌웠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몄다는 이야기죠. 인조와 중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인조가 중전을 다른 궁으로 옮기도록 명한 겁니다. 인조가 중전에게 홀로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에 가서 지내라고 한 겁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궁을 쓰는 별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전과 별거를 선언한 인조의 명분은요. 아이고, 중전의 건강이 안 좋으니 옮겨서 치료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핑계네요, 핑계. 아마 한 나라의 국모로서, 여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1646년 1월 또 한 번 인조를 불안에 빠뜨리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먹을 전복구이에 누군가 독을 넣었다는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탔다? 이거 역모죠. 인조는 배후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지목합니다. 누굴까요? 제사빈 강씨? 맞습니다. 와.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제사빈 강씨가 이 독사를 주도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맙니다. 결국 1646년 3월 15일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배출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와, 아니, 와. 그런데 이때 민심을 적은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 숙이에게 죄를 돌렸다. 세자빈 강씨의 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으니까 백성도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가 죽은 거 다 누구 탓이다? 조계의 탓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647년 8월 조규인은 큰 경사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효명옹주가 드디어 혼례를 하게 된 겁니다. 효명옹주? 오! 자, 그렇다면 조규인과 사돈이 된 인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인물은 당시 영의정에 올라 있었던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요, 인조의 최측근 대신이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1등 공신이 된 이후에 엄청난 권력을 쥐었죠. 아. 그 영의정자의 김좌장. 김좌점의 손자 김세룡이 인조와 조기인의 딸 효명옹주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영의정과 사돈이 된 조기인 어땠을까요? 와, 이제는 하이파이브 아니에요? 하나가 됐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인조의 변함없는 총에다가 영의정 사돈이라는 날개까지 단 조기인. 조기인은 날로 위세를 떨치면서 내명부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리고요, 1649년 2월 조기인의 인생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응? 바로 그녀가 드디어 종 1품 귀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기인의 조기인이 이때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서 궁녀로 바쳐진 지 19년 만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벌어진 사실입니다. 자, 인조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린 조기인. 그런데 귀인 책봉 3개월 만에 조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지? 제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조기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의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규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기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기인. 그런 불안한 조기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떠난 중전. 그렇죠! 어! 중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시게, 난 자네 용서한 적이 없으니. 조기인과 장렬왕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뀌었네. 야, 재밌다. 자, 그렇다면 조기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기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기는 아반미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 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귀인은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귀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 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아... 그래서 장렬 왕후는요 조귀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귀인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 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 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귀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아. 그리고 1651년 11월 곧 수십 명에 달하는 조귀인의 측근들, 노비와 무당이 잡혀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 사건에 대한 국문.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와. 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뼛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귀인이 시킨 뼛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아... 이제는 더 섬뜩해지는데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조귀인이 쓴 저주물은요 뼛가루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귀인은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조귀인의 특기가 저주하는 것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조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효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피날다.
이 집 대주가 급사를 맡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우와. 그렇다면 화가 난 효정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국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귀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세사 잘 살고 간다. 와. 조귀인은요, 저주라는 악랄한 방법을 욕망 채우는 도구이자 생존법으로 썼습니다. 저주로 부귀영화를 얻었고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저주는 부메랑이 됐고 그 저주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한 여인이 관아로 끌려와서 맡고 있는 이 그림은요, 조선시대 여성의 그 처벌 모습을 그린 정말 귀한 작품입니다. 지금 때리고 있는 요 회초리 같은 거 보이세요 지금? 네. 하느다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태라고 합니다. 태. 태.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이 주인공은요, 이 태보다 좀 더 두꺼운 장. 장. 네. 이 장을 그것도 무려 장형 최고 등급인 100대. 오, 100대? 100대를 맞아야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인물. 버틸 수가 있나요? 실제로 장형 100대를 맞은 사람 중에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맞으면 이건 거의 죽습니다. 저 진짜 죽어요. 아니, 과연 이 여성의 이름은 누구기에? 그러니까요. 예. 누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동현 씨 추측하는 사람 있어요? 1480년. 아니요. 근데 사실 예전에 뭐 100대를 맞을 정도면 진짜 뭐 나라를 팔거나 뭐 그냥 도둑질로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바로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우동. 영화나 드라마로 접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조선시대 최고의 판부파탈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늘 보면은 좀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온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어우동의 처벌은요, 장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요, 직접 나서서 이 여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명합니다. 와. 직접 나서가지고? 네, 왕이 직접이요. 아니, 대체 이 어우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래 받아야 하는 그 형을 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와. 왕이 직접 관여해 벌을 내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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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성종. 아,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네.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화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성종시대에 살았던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 어우동 하면 섹시한 이미지. 늘 그런 이미지로 매우죠. 우리가 지금 소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어? 공신 집안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요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지사까지 지내게 되는 정말 지체 높은 양반 바로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이 여인은 어우동. 네. 뭐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성이 다른 거. 성이 다르네. 아버지가 성이 박씨. 근데 이분 어우동? 뭐지?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 아니라 박구마. 박구마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마. 박구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구마인데 왜 어우동으로 부른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조선시대 사실 여성들의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맞아.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어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별명?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우동의 의미가 뭐냐면 어우동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통하다 또는 이제 야무지지 못하다는 그 얼동의 잘못된 표기다라는 그 다양한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편의상 어우동이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요 지승문 박윤창, 박선생의 딸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일단 요 아리따웠다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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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역사 기록 속에서 여성의 외모를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면 진짜, 진짜 예뻤던 거네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답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네,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네, 왜냐면은 그 박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혜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보이잖아요.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허. 이 어우동의 남편이 태양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랑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와.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양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니다. 저는 동현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전 맞춰요. 전 네. 맞춰요. 벌써. 맞출 것 같아요. 벌써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일단은 남자. 남자. 남자 문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제 며느리지만 더 대단한 분이 자꾸 옆에서 찌쪽대는 게 아닐까. 더 대단한 분이. 아, 더 대단한 분이 어우동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 아, 불안해서 쫓아냈다. 동현 씨, 땡! 아, 네. 어떤 자.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오!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던, 정답! 오!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어머머.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양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양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 은장이었어요. 에?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그 은장이는 방으로 드립니다. 어허.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이야.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자, 그런데 어제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종부시? 자, 그러니까 왕실에 이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예. 네. 아.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어? 네,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네, 결국 이 어우도는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3개월 후에는 또 자비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 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아,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대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아,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년이란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헌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촉계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족계, 족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오.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네.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영군이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버린 처, 즉 기처였어요. 기처.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과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어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 삶을 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 또 로얄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남.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이난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이난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이 엄청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난은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오, 연시? 이제 이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이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야.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네. 왔어요. 네. 아니, 외국에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문신. 예원 씨? 정답!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시대에는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아,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러 이렇게 간 다음에 갈아서. 예, 그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오.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큰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답이네요, 이건 진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이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이남만이 아닙니다. 우와. 이난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아~ 되는 친구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이난 이름 새겼잖아요. 새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팔에 다른 쪽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감이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이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복수 한번 해봅시다. 4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노하우.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머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아,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아이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매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가능한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어, 와. 저, 그, 저기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어. 그러니까 어동이 이번에 이제 신문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고 언니, 네.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신분을 아. 네,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어우동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그, 모르세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1480년 6월이었죠. 의금부로 한 남자가 끌려오게 됩니다. 어우동의 저고리에 그 아리따운 러브레터를 남겼던 그 남자. 아이고야. 아이고. 방산수 이난. 그가 끌려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이난이 불륜에 근친상간을 했다는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조정은 빨칵 뒤집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방산수 이난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이 어우동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어우동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요. 성종,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했다니 끝까지 추포하라. 아, 성종 화나죠.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아,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권. 묵비권. 네, 묵비권.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와. 낱낱이 밝힙니다. 와. 어우동이 왜 이렇게 쭉 자백을 했을까요? 바로 감옥에서 마주친 방산수 이난 때문이었습니다. 어? 감옥에서 마주... 예전에 감동이 많은 간부로 인하여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 어우동도 사통한 말을 숨김없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중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간통이 난 여성이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받지 않았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불어. 면할 수 있다고.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성육수를 할게요. 네. 53년 뒤 의금부에 갇혀있는 어우동 이세로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어우동은요.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음흠. 자, 그런데 아, 이게 상황이 세종대랑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 숫자는 무려 17명. 아,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했다는 남자들이 막 굴비 역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네.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이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사당.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건.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거는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조정 대신들은요 사형파와 장형파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자, 어우동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였으니 마땅히 국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형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우동은 법률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십시오. 정말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종은요 이 어우동 문제를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니다. 45일 뒤? 고민을 많이 됐구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종은요 45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우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헤아려 아뢰게 하라. 의금부 제 직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금부에 딱 명을 내려가지고 얘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져와 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자, 45일 뒤 장영백 대 유배 이천리에 해당됐던 어우동의 간통죄는요. 두 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교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모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하죠? 네. 네. 그런데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예,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가명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개가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 상황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야.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네.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장형 때리는 거. 네. 이거 선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내고 풀려났거나 귀양 갔다가 풀려났거나 심지어 무고로 인정돼가지고 죄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통을 저질렀는데 왜 어우동과는 이렇게 처벌이 다른 것일까요? 성종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논리, 당시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천한 기생과도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 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없는 법까지 끌어와가지고 정말 일벌백계 할 정도로 어우동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이 성종. 이 어우동의 죽음을 발판 삼으면서까지 이 성종이 만들고 싶었던 유교국각.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성종이라는 묘호를 네.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네.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두 번째 여행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오른 것은 세조대왕대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이번에 완성한 이것은 우리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법전이 될 것이오. 1번 속대전, 2번 경국대전, 3번 삼강행실도, 4번 직지심체요전. 조하단 정답 몇 번? 2번 경국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오~ 아~ 경국대전. 맞습니다. 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네, 어우동이 죽고 나서 5년 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거든요. 여기에 아마 성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가득 있었겠죠. 가득한데. 그렇다면 이 유교 국가 속 여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해요. 자, 첫 번째는요. 재혼 절대 금지.
바로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엄마 입장에서 자식끼를 맡기면서까지 사랑 굳이 뭐 이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그리고 재혼이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들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만약 가뭄으로 흉년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자들 상당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 이거는 좀 허락하고 최소한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절충안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절충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지,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굶어 죽더라도 정절은 지켜야지, 이 멘트와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의 재혼은 비윤리적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자, 경국대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유교 국가 여성의 두 번째 모습, 남성과 접촉 절대 금지. 응? 그 이대감 계시냐고 여쭤보아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아마 사극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노비를 두고서 손님과 주인 마님 간에 벌어지는 대화, 바로 내외법. 내외한다. 함부로 이 밖에 나간 여성이 남성과 이 불필요하게 마주치고 혹시나 정절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정절을 잃지 않도록 집안에 네. 가둬두는 법이었던 겁니다. 아, 오, 진짜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나가는 경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거 아마 사극 보시면 알 텐데 조나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여사책에서 봤어요. 그 이렇게 뭐를 쓰고. 아, 맞습니다. 이 내외법이 생기면서 여성들은요, 바깥 나들이를 쉽게 할 수도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출해야 되면 이렇게 장옷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가마죠, 가마. 네. 근데 이 가마도 특징이 있어요. 사면이 튀어있는 편교자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사면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옥교자라고 합니다. 밖에서 못 보게. 안을 네. 못 보도록 완벽히 그냥 딱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때. 그렇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 이 모습은 바로 이 성종 때,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때는요, 1686년 궁궐에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자를 잡아다 가두어라! 왕이 한신하를 잡아다 가두라는 매서운 어명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었습니다. 조나단 씨, 네. 숙종 누군지 아세요? 경종하고 영조 아버지. 오! 사도세자의 그러면은 할아버지?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근데 숙종이 왜 신하를 잡아 가두라고 했을까요? 자, 그거는요, 신하가 올린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상소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옵니다. 아, 여자에 빠져서. 그렇죠. 당시 조선에는요, 수해며 지진이며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재난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숙종이 한 여인을 총애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하가 올린 상소의 말미에서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장녀. 장녀가 누굴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장희빈. 네. 장희빈. 내쫓으라는 문제의 장녀는 바로 궁녀였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아, 즉 상소는요, 숙종이 일개 궁녀 장씨에 빠져서 나라는 뒷전이라고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미색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옵소서. 또 며칠 후엔 이런 상소도 올라옵니다. 미인을 경계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장희빈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상소를 쓴 신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벌을 내립니다. 완전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장희빈. 자, 오늘 만날 주인공 장희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일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름. 그죠? 많은 분들이 성은 장씨고 네. 네. 이름은 희빈.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런데 단합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희빈의 본명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본명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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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장희빈으로 아주 강렬하게 기억되고 불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희빈이 혹시 어떻게 붙여진 명칭인지 아십니까? 자, 우선요, 빈, 맨 끝에 있는 이 빈 있죠, 빈. 네. 이 빈은요, 서열 1위, 1위 후궁의 명칭입니다. 아. 그래서 성이 장씨니까 장복희를 붙여가지고 희빈, 장희빈이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희빈이라는 명칭 속에는요, 그녀가 일개 궁녀에서 후궁 서열 1위가 된 드라마틱한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신데렐라. 신데렐라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희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요, 장희빈이라는 명칭이 우리한테 익숙해진 겁니다. 오늘도 이제 편의상 익숙한 호칭인 장희빈, 네,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번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은 대체 어떻게 궁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다. 자, 이 장희빈은요,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 중인이 되는 겁니다. 아,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아, 유일무이해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숙종은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왕비였던 인경 왕후가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허한 숙종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인물 누구?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마흔? 마흔까지는 안 가고요. 20대. 20살. 네, 20살이었어요. 네. 그리고 장희빈은 22살. 네. 연상. 맞습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고받은 숙종은 아마도 이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새로운 사랑, 장희빈을 통해 서서히 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희빈과 숙종은 점점 가까워졌고요. 함께 밤도 보내게 됐습니다. 궁에서 왕과 궁녀가 하룻밤을 보냈다. 자, 이걸 승은. 승은을 입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받은 장희빈은요, 일반 궁녀에서 벗어나 승은을 입은 궁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승은 궁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궁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진 않아요. 딱 승은 궁녀가 되면요, 일반 궁녀가 평소에 하던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도 사실 특별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진정한 왕의 여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후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후궁이 된다는 건요. 지위에 따라서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높은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쵸, 내릴 그쵸. 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아. 명성 왕후였습니다. 명성 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 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꾀물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희빈을 쫓아낸다? 이거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도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기어코 이 장희빈을 쫓아낸 명성 왕후,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서인, 남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도 왜 정당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서인당, 남인당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쫓아낸 것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숙종 시대 신하들은요, 서인파와 남인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이때 어느 세력이 강했을까요? 바로 저쪽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성 왕후가 이 서인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을 쫓아낸 이유 뭔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남인. 맞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싼 세력들이 누구다? 남인. 남인이다. 남인이라는 거예요. 아.
아하. 자, 이렇게 장희빈이 쫓겨난 데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아,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희빈은 왕의 승언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쫓겨난다? 장희빈의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 나? 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이별. 네. 맞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 숙종과 생이별한 장희빈. 그리고 그녀가 궁에서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1681년 5월. 조선이 떠들썩해지는 성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게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 와. 자, 지금 숙종은 아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전 자리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중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에 빨간색 가마 여기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현왕후. 어?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숙종의 새 왕비. 15살의 인현왕후가 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인현왕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면 일단 물론 서인이었을 거고. 아, 그러네. 일단은 서인이었을 거고 되게 있네. 모든 거 뭐 혼낼 거 없이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 예, 좋은 집안. 아, 좋습니다. 인현왕후는요, 당시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판서 등을 역임한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요, 서인 쪽에서 실세였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서인 집안의 딸 인현왕후는요, 장희빈과 달리 당연히 명성왕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자, 그렇게 국혼이 치러지던 날, 궁에서 쫓겨난 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봐야만 했던 장희빈.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드라마다. 그죠? 자, 그렇게 숙종과 인현왕후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686년 어느 날, 궁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장희빈? 장희빈?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쫓겨났던 장희빈이 돌아와서 숙종과 다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오, 진짜요? 네. 뭐야? 왜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방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궁에 또 들어와서 재회를 하는 거예요? 자, 장희빈을 궁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자, 아니, 이야기는 지금 점점 흥미로워지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말고 역사를 알려줘.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와. 네. 와.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만난 적도 없던 인현왕후. 대체 왜 장희빈을 궁으로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걸 인현왕후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와. 탕사병에 걸렸나 보다.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왕비의 덕목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현왕후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 야. 그리고 자신은 왕비라는 자신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게 있네요. 나는 어차피 왕비니까. 아니, 그랬다고 해도, 와.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나타난 덕분에 궁녀 장희빈은요, 쫓겨난 지 5년여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만난 장희빈과 숙종 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 드라마에 있잖아요. 네. 그 헤어진 연인이 네. 한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나서 잘 지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지금.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시는데. 드라마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연상이 되네요. 네. 자,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희빈 둘의 사랑은 불타오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정실부인 인현왕후와 숙종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근데 멀어졌겠죠. 멀어지겠죠. 장희빈이 들어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숙종은요 서서히 중궁전의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이 숙종의 넘치는 총애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총애를 받는 장희빈.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어? 왜요? 회초리?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초리 맞아요? 대체 누가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을 매질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인현왕후가? 네. 놀랍게도 장희빈에게 회초리를 든 건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나선 겁니다. 대체 장희빈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그녀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매를 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일까요? 네, 사실 당시 지위를 따지면 장희빈은요 인현왕후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에게 오라고 했는데 장희빈이요 싹 무시하고 안 온 겁니다. 와. 인현왕후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자, 그렇게 해놓고 인현왕후를 무시한 겁니다. 장희빈은 점점 오만방자해졌죠. 아이고야.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자, 이때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응? 뭐야?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이제까지 지금 장희빈은 궁녀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궁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희빈은요 종사품, 수건이란 품계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수건부터는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와. 궁녀에서 궁녀가 아니네요. 궁녀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요 장희빈은요 수건 품계와 함께 숙종의 통 큰 선물 노비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받습니다. 100명이요? 네. 100명이나 필요해요? 100명 노비져서 뭐예요? 와 숙종. 자 그런데 와. 장희빈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장희빈은요 종 이품 수기, 수기를 거쳐서 정이품 소위까지 계속 품계가 올라갑니다. 우와, 단순하네. 요즘으로 치면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 속에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숙종은 그 정도로 fall in love,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얼굴 빠졌다. 한 번만 보고 싶네요. 네.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정이품 후궁이 된 장희빈.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장희빈에게 정실 부인 인현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거 그거. 어? 어?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응. 임신. 맞습니다. 와.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렇게 드라마 쓰면 에이. 시청에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그 이제 여기서 진짜 드라마 되려면 인연 왕후는 아이를 못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드라마처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여기서 더 그런 거면 아들을 낳아야 돼.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이 드라마 아니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 수업을 하자고요. 드라마 대본을. 네 드라마 대본을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와. 숙종이 무려 즉위 1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15년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어. 당연하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은 사람 누구? 장희비. 장희비.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우와.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때 숙종과 장희빈의 행복에 친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류시오, 희빈마마 친정 어머니 되시오. 친정 어머니. 잠깐!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썩 내리지 못할까? 사막꾼들은 뭘 매쳐 이래 쫓아라! 와. 와. 에? 신하들이? 오, 때린다. 오. 와. 바로 장희빈의 엄마가 궁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가마가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후 엄마 윤 씨가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입궁을 했지요. 그때 덮개 있는 가마, 이걸 옥교라고 합니다. 이 옥교를 타고 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 옥교는요, 사대부집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 집안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중인. 중인. 맞습니다. 중인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중인 주제에 일부 양반만 탈 수 있는 옥교를 탔다? 야, 이건 조선의 법도를 크게 어긴 일이거든요. 신하들은요, 아랫사람을 시켜서 가마를 메고 왔던 하인을 잡아다 벌을 줬고요. 급기야 장희빈 엄마의 옥교를 빼앗아서 불태웠던 겁니다. 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희빈 어머니의 옥교가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 숙종은요, 나의 명으로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했는데 모욕을 주었다. 오. 숙종은요, 불같이 화내며 일에 관계된 두 명을 잡아다가 엄벌을 줍니다. 그 엄벌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잡혀온 두 명 죽습니다. 와. 숙종의 이러한 절대적 총애 그리고 왕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은 장희빈. 이제 궁에서 장희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1689년 1월 갑자기 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신하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들의 말에 숙종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 내놓고 물러가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와, 무슨 상황이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숙종이 신하들과 대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근데 이미 자. 뭐 장희빈을 위해서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네. 이제 뻔한 스토리 음흠. 이런 예상이 가죠 저는. 저는 네. 장희빈과 함께 낳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자로 이제 임명하는 거. 동현 씨 정답. 아. 자.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대박이다. 와.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날 숙종은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이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 이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휴. 숙종의 그 말에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득달같이 반대를 한 거죠.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충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죠.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원칙상 원자는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중인 출신 후궁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원자가 된다? 야, 이거는 아무리 숙종 의견이 강력해도 대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대신들이 반대해? 숙종은 말을 꺼낸 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바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숙종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희빈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와, 사랑꾼이네. 숙종은 장희빈을 후궁 중 최고인 정일품 무엇? 빈. 아. 빈으로 임명한 거예요. 비로소 희빈 장씨 장희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고 남인 세력까지 불러들인 숙종이 생각한 또 다른 희빈에 대한 선물. 야, 숙종의 선물은 끝나질 않아. 와, 진짜 마르지 않네요. 진짜. 마르지 않아.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과연 어떤 선언일까요?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의 국모 누굽니까? 인현왕후. 네. 자, 숙종이 지금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 인현왕후를 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쳐야 된다. 네. 느닷없이 인현왕후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말하는 숙종입니다. 신하들. 상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 이렇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자, 그럼 이 패배를 시킨 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명분. 그렇죠. 명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비를 쫓아내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숙종에게는 인현왕후를 쫓아낼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아까 인현왕후 어떤 사람이었어? 착해요. 가만히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다시 장희빈을 그래요. 이렇게 불러오자고 얘기했던 어떻게든 했던. 그러니까요. 그랬던 인물인데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진 이 숙종.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꺼리를 찾는 거예요. 아이고. 자, 고민하던 숙종 뒤지고 뒤져 드디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무려 3년 전 일. 기억력도 좋습니다. 3년 전에 인현왕후가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 꿈
이야기로요? 네, 이 꿈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꿈에 선왕과 선우를 만났는데 내전과 다른 후궁은 선묘 때처럼 복되고 영화로움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숙원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숙원이 아까 장희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장희빈을 안 좋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선대왕과 명성왕과 나와서 인현왕과 다른 후궁은 복이 많고 자식이 많을 건데 숙원, 아... 즉 장희빈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꿈 꾸었던 내용을 숙종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현왕의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장희빈이 아들 낳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므로 인현왕의 꿈은 투기, 즉 질투한 증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와, 이건 진짜 밤새 연구했겠는데? 끼워 맞추려고. 이 정도면 끼워 맞추기. 와, 거의 진짜 와, 몇 밤을 샜겠는데? 머리 많이 썼어. 자, 사실 인현왕과 투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숙종이 이야기한 이 3년 전 꿈 이야기가 유일한 겁니다. 아. 신하들은요, 인현왕후 패비만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했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인현왕후를 패비시켜버립니다. 인현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뒤 차기 중전 조선의 왕비가 새로 책봉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장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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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희빈은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조선판 인생 역전이자 신데렐라의 탄생. 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을 아무리 총애해도 있는 중전을 내치면서까지 후궁을 중전으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장희빈은 아마 조선 제일의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오. 설마. 뭐 조금씩 조금씩 장희빈이 있는 중궁전을 찾는 숙종의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아하. 장희빈은 이때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 그것도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그 궁녀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숙종이 새롭게 총애하던 그 궁녀가 후궁이 되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 와. 자,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어땠을까요? 아, 눈 뒤집히죠. 장희빈은요,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립니다. 야사집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이번에도 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장희빈이 그 후궁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는요.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세우고 그 안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와. 악녀네, 악녀. 자, 그런데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숙종 어쩔 건데? 장희빈. 장희빈에게 노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충천이 이런 사람이여. 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찌 사람을 저리 잔인하게 매진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후궁은 이후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 설마. 설마. 어? 영조? 맞습니다. 장희빈으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요, 장희빈의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조선 조정의 또 한 번의 환국이 일어난 거죠. 자, 환국이 시작된 거는요, 서인과 남인 양측에서 들어온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각각 상대방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을 한 거였죠. 자, 이때 숙종은 과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이때 서인. 서인의 편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인의 편을 숙종이 들어줍니다. 와. 숙종은요, 즉각 영의정, 좌의정 주요 자리를 서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와. 숙종이 장희빈 편인 남인을 버리고 조정을 물갈이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하. 결국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을 떠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희빈의 친인척, 특히 오빠인 장희재의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남인이 이렇다 할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숙종의 실망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서인을 다시 신임하게 됐습니다. 자, 흔들리는 숙종의 마음 때문에 불안한 장희빈. 그런데 이때 장희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폐비됐던 인연 왕과 다시 궁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와. 어떻게 이렇게. 왜? 왜? 폐비된 인연 왕과 어떻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숙종이 인연 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숙종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숙종 때문이에요. 폐비한 게 잘못됐다면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 인연 왕후의 복위를 마냥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연 왕후 다시 중전이 된다? 자, 그럼 지금 중전인 장희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좀 달라요. 과거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나단? 어느 왕 때였죠? 그때 연산군. 그렇죠. 폐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 막 죽거나 부관 참시되거나 이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끔찍한 복수극을 생각하면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폐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하 있다 없다? 없다. 신하들은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숙종은요, 자기 뜻대로 인연 왕후 복위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연 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망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요, 악에 바친 고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요, 급기야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뻥! 오, 장희빈은요, 어쨌건 이 한순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종과 인현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현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세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취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 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아, 인연하고 죽으라고.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전하. 자, 그런데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응? 어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어.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초상화. 맞습니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혹독하게 추조합니다. 피 튀기는 이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펼쳐지죠.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털어놓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실 짓고 털어놨습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2년 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 숙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빈 장씨가 쥐선당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교를 내릴 것이니 자진할 것을 명한다. 숙종의 명에 대신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비록 강등되긴 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엄마였습니다. 세자의 엄마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는 게 세자를 위한 거라면서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때 장희빈의 나이 43세. 장희빈에게 영광과 비극을 안겼던 왕 숙종. 그런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시죠. 비너가 후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숙종은요, 법으로 명백히 후궁의 왕비 등극을 금지시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숙종이 죽은 후 장희빈의 아들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숙종 다음으로 왕이 된 조선 제20대 왕 누구? 경종. 왕이 된 경종. 세상을 떠난 장희빈을요,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의 반대에 족족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후사도 없이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경종이? 자, 그리고 경종 다음 왕이 배다른 동생 이어받죠? 누구일까요? 영조. 맞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장희빈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할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